안산시 내국인 인구가 66만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지난 1월 말 현재 안산 지역의 내국인 인구는 65만 9,963명, 66만 명에서 37명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이는 지난해 66만 343명에 비해 380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 현재 내국인 수는 65만 9,378명, 한 달 사이 또다시 585명의 시민이 안산을 떠났습니다. 이에 반해 인접한 화성시의 인구는 지난해 75만 8,722명으로 1년 전인 2017년의 69만 1,086명보다 10%에 가까운 6만 7,636명이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안산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안산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인구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안산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게 경제계의 분석입니다. 안산공단이 주로 이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전자하고 자동차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이제 근로자들을 많이 흡수시켰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침체기를 겪으면서 이제 기업들이 많이 빠져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수도 감소를 하고 전체적인 안산시 인구 감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안산 지역 산업단지의 주력 업종이기도 한 스마트폰 부품과 자동차 부품 산업의 침체로 기업들이 이전하면서 인구 이동 또한 동반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안산 지역의 실업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산 시흥 지역에 3만 1,000명 정도가 받아갔는데 그 금액이 1,460억 원 정도 됩니다. 안산 지역만은 19,000명이 조금 넘고요. 네네. 시흥 지역이 12,000명 정도 됩니다. 올 들어 지난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안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실업 급여를 신청한 실직자 수는 약 12,000명. 이들에게 167억 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이 같은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신청자는 12.6%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10월 기준 안산 지역의 실업률은 5.3%, 과천시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15세에서 64세까지 경제활동 인구의 고용률이 65.1%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중간 수준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는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안산 지역의 경기 불황 지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어서 인구 감소 문제가 지역 경제 침체라는 사회적 악순환 문제로 확대되지 않을까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T브로드뉴스 심재호입니다.